안녕하십니까. 택티컬 포토 채널입니다.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제 방송을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뭐 무슨 장비 리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자랑? 약간 좀 뽐뿌? 이런 거 비슷한 보는 영상인데요. 저번 주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총잡이 칼잡이의 대축제인 이제 또 라스베가스 샷쇼가 끝났습니다. 뭐 딱 이맘때 일주일 동안 이제 라스베가스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뭐 전 세계 무슨 총기, 사냥 장비, 법 집행 장비, 나이프, 아웃도어 장비에 정말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또 뭐 유럽의 이바쇼가 있지만은 또 북미권에선 이제 또 최대 행사죠. 샷쇼가 이제 또 성공리에 맞췄습니다. 뭐 요즘에는 샷쇼 리포트 같은 게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로 바로바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각자 좋아하시는 무슨 총기라던가 뭐 나이프 브랜드의 그런 리포트들이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저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샷쇼를 한번 갔다 왔어요. 그때 한번 가가지고 정말 신문물을 한번 접하고 왔는데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뭐 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못 갔어요. 근데 저희 또 주변의 지인들이 또 이제 샷쇼를 꼬박꼬박 하시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컬스니 같은 경우가 이제 매년 샷쇼를 가시는 분인데 꼭 다녀오실 때마다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재미가 뭐냐면은 수많은 이제 택티컬 브랜드 뭐 총기 브랜드 나이프 브랜드에서 각종 기념품 같은 거를 참 많이 줍니다. 스티커라던가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어깨에 붙이는 각종 패치류들을 참 많이 주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게 일단 브랜드 로고도 있겠지만은 정말 진짜 개성 있고 재밌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기념품을 나눠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. 참 보면은 놀라운 게 이런 택티컬 장비들도 디자인 아이템과 정말 센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아무 성능도 좋고 하지만은 그런 디자인적 감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놓아주는 이런 그 기념품에도 조금 조금씩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 샷쇼에서 뭐 이제 받아온 기념품이나 이제 각종 스티커 로고 같은 걸 한번 올려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그 슛쇼에서 이제 가져오신 그런 패치들, 그 다음에 스티커들, 그 다음에 자잘한 기념품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오늘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요런 요런 로고가 있다, 요런 요런 디자인이 있다,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먼저 이제 스티커를 먼저 하겠고 제가 이제 또 패치라던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 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오늘은 스티커를 먼저 준비하겠는데 제가 근데 아는 브랜드도 있고 모르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아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이게 소개를 해드리겠, 이게 브랜드 설명해드리겠는데 뭐 모르는 거는 그냥 패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요거는 뭐 요런 거 무슨 무슨 브랜드인지 요건 잘 모르겠어요. 요런 이게 해골아이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 요건 알겠다. 요거 베넬리 요건 이제 또 산탄총으로 유명하죠. 베넬리사의 그런 스티커입니다. 또 이제 재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튼튼하고 그다음에 요거 케이스 요 브랜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보면 이제 또 스파르탄 투구에다가 이렇게 트라이던트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좀 예쁜 디자인의 스티커입니다. 그다음에 요건 좀 유명한 이제 또 오일일 오일일 뭐 전 세계적인 뭐 최대로 유명한 뭐 그런 또 택티컬 기어 이런 종합 브랜드죠.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멀티캠하고 각종 캄플라지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이런 패치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. 예쁩니다.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잘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저술하면서 쓰고 있네요. Fighting Fake News Since 2016. 네, 이런 재밌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요거 좀 야한가? 무슨 뭐 드릴릴릴릴 이런 거 있습니다. 이런 거 예쁜 스티커네요. 재밌네요. 그 다음에 요거 USI United Shade International 이런 거는 이제 또 좀 요 3M 이런 거 스카치 만들었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헬리콘텍스의 스티커네요. 이런 거 이제 카멜레온이죠. 얘네 브랜드가 카멜레온이 창들고 있는 거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레시라이트로 유명한 이제 또 프린스턴 텍의 이제 또 스티커 같습니다. 예쁘네요. 요거는 뭐지? 폴리쉬 멀티툴? 요거도 헬리콘텍스에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. 헬리콘텍스가 폴란드 쪽이었었나?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심플하게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예, 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또 에머슨 라이프의 로고. 에머슨 라이프 로고는 참 재밌는 게 그 해골에 이렇게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이프 브랜드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샷쇼 나왔다는데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게 영상이나 이런 건 안 올라온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에머슨의 이제 스티커입니다.
요거는 이제 컵받침 같은 건데, 이게 런던 브릿지 트레이딩, LBT의 또 트레이딩인데, LBT는 이게 또 사자 이제 모양의 이제 로고가 아주 멋있어요. 아주 패치도 되게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, 참 좋아하는 그런 로고, 이게 브랜드입니다. 또 있고, LBT가 런던이라고 해서 이게 영국이 아니고, 이게 미국 브랜드예요. 네. 그 다음에, 요거는 뭔가, 요거는 스틱 탈론 유어건, 뭐, 총기 그립 관련된 뭐 그런 쪽 이제 브랜드의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, 요거 무슨 뭐 이렇게 노동자의 상징 그런 것 같은데, 뭐지? 이거? 빌드 인 라이트? 리얼 어바이드? 요거, 하여튼 예쁘네요. 무슨, 요 망치 이런 툴 쪽 브랜드인가?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, 군복으로 유명한 트루스펙 브랜드, 뭐 로고 그냥 그대로 이제 스티커로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EBK라고 이제 유명한 그 서바이벌 에어소프트 쪽 관련 샵인데 여기다 좀 스티커를 예쁘게 만들었네요. 보시면 이제 또 여기 뭐 엄브렐라 요거는 이제 또 바이오하자드 그 이제 악당 회사의 로고고 이건 포켓몬 네, 그 포켓몬 볼 요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보면 해골 무슨 뭐 이렇게 토토로가 있어요. 토토로도 있고 이건 뭐 달팽이 뭐 스너그팩 아 이거 나루토인가? 나루토에 나오는 건가? 하여튼 뭐 그런 것 같고 나머지 무슨 뭐 이제 만화에 나오거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의 그런 좀 만화나 이런 쪽에 나오는 그런 무슨 뭐 그런 나루토인가?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이거 아시는 분 뭐 댓글 달아주세요. 아 이거는 뱀 무슨 뭐냐 이게 배틀 스킨? 뭐 이거는 뭐지 모르겠네. 코브라가 아주 또 이게 멋있네요. 뱀이 이게 또 예 형형찬란한 대형 스티커입니다. AK 컬리시니코프 USA 뭐 AK 이게 또 미국 뭐 법인인가 봐요. 이런 게 또 AK의 이런 또 스티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요거 뭐지? 이게 또 클래식 파이어암즈 이런 데도 무슨 뭐지? 총기 관련 그런 쪽 브랜드의 그런 로고 스티커 같습니다. 스미스? 그 스미스 이거 제가 그 샤프닝 브랜드 스미스 같은데. 뭐 솔트워터 기어. 낚시 쪽 뭐 이런 쪽도 만드나 봐요. 네. 이런 거 이제 또 예쁩니다. 그다음에 아 요거. 산탄총으로 유명한 모스버그 뭐 모스버거 산탄총 뭐 많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약간 투명하게 이제 클리어한 이런 투명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많이 놓아 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US 뭐지? 이거 이게 모르겠어요. 그냥 미국 US 뭐 이거 이게 뭐지? 무슨 야자수 나무에다가 뭐 US 그냥 써 있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브랜드 그런 브랜드 아니면 그런 스티커 같아요. 이런 거 있고 또 헬리콘텍스 또 있네요. 헬리콘텍스에게 조그만 또 카메레온 로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나이프로 유명한 또 벤치메이드 아 네 이제 깔끔하고 좀 두터운 이런 또 좀 스티커를 이렇게 놓아줬습니다. 예, 인쇄 상태 되게 좋고 약간 두꺼워요. 이게 약간 이제 또 반사 안 되는 재질이고 예, 좋아요.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했던 해골 MHN MH 이런 브랜드인데 아까 이제 또 성소기 비슷한 거였고 요건 약간 좀 검 블랙에다가 이제 또 그레이톤으로 만든 이런 스티커 같습니다. 아 이제 또 귀한 뭐 배낭으로 너무 유명한 이제 또 미스터 렌치사의 이제 스티커인데 아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렵다 그러시네요. 이게 또 미스터 렌치사의 이제 또 아주 좀 귀한 이제 또 스티커인데 뭐 미스터 렌치는 뭐 택티컬 쪽에도 유명하고 아웃도어 쪽 배낭으로도 아주 유명한 또 브랜드인데 네,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스티커를 놓아줍니다. 부스나 이런 거는 잘 못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. 아 또 이제 베넬리 스티커. 베넬리 이게 약간보다 좀 더 큰 스티커네요.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 딱 붙이면은 참 멋있을 것 같아요. 네, 베넬리 스티커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침낭이나 보온장 보온재료 유명한 스너그팩. 요 달팽이 모양 스너그팩의 이제 대형 스티커네요. 그리고 요거 요거는 잘 모르겠다.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정설명 스티커 그런 거고.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지? 아마 뭐 스코프? 뭐 그런 쪽 사스코치 뭐 타겟팅 사스코치 뭐 이런 거지 아마 스코프 쪽 아마 레티클 쪽 만드는 쪽에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해요. 그다음에 아 이거 스너그팩 하나 또 있네요. 스너그팩 달팽이 모양이 이건 좀 클리어 한 좀 투명 스티커 같습니다. 스너그팩 스티커. 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잘 안 보이시죠? FN 뭐 FN사의 그런 또 이제 투 클리어 스티커인데요. 뭐 뒤에 보면은 각종 뭐 이 뭐야 이게 또 관련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SNS의 주소 같은 게 딱 돼 있어서 뭐 스티커 기능과 동시에 또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있고 요거 잘 모르겠어요. 아, 총알 만드는 데인가? 아귤리아? 아귤리아 뭐? 이런 거 멋있네요. 뱀이 이제 독수리가 뱀을 잡는 딱 이런 겁니다.
그다음에 어 이거 아 이거 제가 총알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. 예. 되게 대형 총알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스티커 퀄리티 아주 좋네요. 호날디? 호날디인가? 호나디? 발음을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. 예. 그게 있고 그다음에 퀀티코 택틱 요거는 또 뭐냐? 요거 퀀티코 택티칼. 뭐 이런 거는 그냥 문자로만 이제 로고를 만들어 놓은 스티커 같습니다. 이거 있고요. 모르겠다. 이건 나이트 피션 이런 것도 이제 무슨 뭐 야간 야투경 뭐 그런 쪽 브랜드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. 좀 썰렁한 느낌이고. 네, 뭐 아까 프리스턴텍 아까 했고 그다음에 어 뭐 너무 너무 유명한 또 그 미국 총기 업계 권총 업계를 그냥 뭐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또 글락의 이제 또 스티커인데 글락 스티커 같은 거는 저도 이제 평소에 많이 얻어가지고 요건 참 많이 갖고 있어요. 글락 스티커. 그 다음에 아 예 요거는 이제 또 어 예 프로텍 나이프에서 나온 이제 스티커인데 아 요거 참 예쁘네요. 딱 그냥 그 프로텍 나이프의 대표적인 제품을 이제 또 이렇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어요. 예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야 베테랑 펀디드 이런 거는 와일릭스인가? 와일릭스?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. 예쁘네요. 성조기를 들고 있는 이게 또 병사.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트루스펙 거는 이제 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건데는 잘 모르겠어요. 이번에는 뭐 또 무슨 뭐 스트레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표적 뭐 맞출 때 그런 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 같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. 벽에 붙여가지고 뭐 이제 0점 맞출 때 쓰는 건가? 뭐 오토메이션 스페셜리스트 인더스트리얼 밀리터리 뭐 써있어요. 네.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. 이건 잘 모르겠고요. 예,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스티커 예쁘네요. 헤리티지 옛날 이제 싱글 액션 아미 같은 권총을 이제 또 형성하고 이렇게 예쁘게 로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건 잘 모르겠네요. 성조기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스티커인데 요게 싱그린 라인 USA? 모르겠다. 요것도 뭐하는 브랜드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예, 부두 택티컬의 스티커 예, 노란색하고 흰색 해골에다가 머리 표적을 써있는 예, 멋있는 예, 터프한 그런 로고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워터 쉐이드 이거 뭐지? 뭐냐 워터프루프 백 아 뭐 이렇게 방수 가방 만드는 것 같아요? 이런 거 느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요건 뭐지? 이거 무슨 뭐 사냥용품? 그런 쪽 그런 거 파는 데인가? 네 뭐 그런 브랜드 같아요. 그리고 어,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, 이거 멋있네요. 이런 것도 이런 또, 택티컬 관련 뭐, 브랜드의 스티커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이런 것도 이제 성조기 미국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, 여기 같은 브랜드 같아요. 쉘백? 쉘백 택티컬? 뭐, 여기는 이제 정확히 뭐 하는 브랜드 잘 모르겠어요.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. 다음에 요거 어 시그인가? 헌츠 어 워리어 요거 시그 쪽에서 나온 그런 스티커 같기도 하고 뭐 시그 사워 요즘에 뭐 미국 군용 미군용 총기가 요즘에 채택된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각종 무슨 뭐 옵틱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엄청 잘 나가고 있죠. 시그 사워에서 이제 받으신 그런 스티커 같아요. 이런 거 예쁘고 다음에 어 요거도 멋있네. 이거 아까 그건가? 그 아귤리아 어뮤니션? 아 총알 만드는 데인가? 이런 것도 이런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그런 로고를 해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프로퍼 요거 프로퍼는 뭐 군복 만드는 쪽으로 유명하죠. 뭐 이런 쪽 이제 성조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스티커 같습니다. 예쁘네요. 요건 뭐지? 요거는 이제 또 이게 오스본 아 오스본 벤치메이드인가? 오스본 디자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22Hz 어뮤니션 캥거루구 뭐 이런 거 보니까 정확한 뭐 오스트레일리아 쪽 뭐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 보니까 요거는 오스본의 나이프 디자인 오스본인데 아 구사고 아 벤치메이드에서 준 것 같네요. 벤치메이드에서 준 그런 뭐냐 스티커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 이거 모르겠다. 아틀라스 바이포드 아마 바이포드 쪽 이런 쪽에서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유 재밌네.
이런 거 이제 또 The Real New Green Deal 뭐야 이게 또 트럼프를 이게 또 재서 만든 이게 또 프로그 루베 아 루베 이런 거 재밌습니다. 다음에 이거 뭐지? 요거 브랜드 사코 아 사코 디펜스 뭐 이게 뭐냐 총 만들 거예요? 사코가 뭘 만들더라? 하여튼 기관총 만들던가 저격총 만들던가 막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좋네요. 그다음에 요거 아까 보여드린 AK 이게 또 칼레시니코프 USA 이런 거 보니까 탄창이네요. AK 탄창. 그다음에 플랭크 이거 모르겠어요. 이런 건 뭔지. 글락 44. 아, 글락 44가 이번에 또 22 구경 뭐 글락이 이제 작년인가? 이게 나왔어.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나왔었죠? 그거 관련된 또 스티커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요거 좀 메탈릭한 느낌의 스티커인데 아, 되게 잘 만들었네요. 이런 거 예뻐요. 되게. 네. 이런 건 이제 또 이게 뭐지? 다이빙 쪽 그런 거 만드는 건가? 뭐 그런데 이제 또 문어에다가 또 이게 이렇게 또 글래머 미녀가 이렇게 또 문어로 만든 어뢰 같은 거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스티커입니다. 예쁩니다. 디자인. 역시 미녀는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요런 것도 있네. 이게 또, 이것도 또 이제 또 밀리터 군복 입은 여성분이 이렇게 또 폭격기 폭탄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, 이것도 keep it real. 이게 또 뭐냐. 이것도 정확하게 뭐를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됐고. 그 다음에, 잼테크. 잼테크는 이제 서프레서. 소음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, 뭐, 그런, 이제 또, 서프레서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준 스티커입니다. 디자인 뭐, 예쁘고, 심플하고 예쁘네요. 그 다음에, 요거는 이제, 식사워에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, 조준기를 만들 거예요. 이게 딱 조준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, 거기서 논아준 이런 또, 스티커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와일리엑스 고글 유명한 와일리엑스죠. 와일리엑스 쪽에 검은색 심플한 스티커고요. 뭐 퀀티코 택티컬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데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뭐지? 요거도 무슨 뭐 그 뭐냐 하여튼 뭐 무슨 뭐 실험실 그런 플라스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은 예쁜 예, 또 투명 재질의 그런 또 스티커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요거는 택티컬 모르겠다. 무슨 보지? 여기 폭탄 모양의 검은색의 폭탄 모양 이렇게 스티커네요. 네. 다음에 뭐지? 블랙아웃 에디션 캐닉스 아마 권총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. 슈페리어 핸드건스 아마 이거 권총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. 캐닉고 다음에 이게 뭐지? 세컨드 투논 티카 이거도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이게 투명한 클리어하고 오렌지색 이제 로고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. 예뻐요. 다음에 이거 모르겠다. 이거 모르겠어. ST? 뭐지?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심플하게 만든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. 네. 이런 거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또 온타리오. 이제 온타리오 나이프에서 만든 대표적인 그런 폴더 나이프죠. 레 시리즈인데 또 올해가 또 G의 해라서 뭐 미국 애들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또 아주 그 온타리오의 대표적인 그런 다용도 유틸리티 폴더인데 이 나이프 이제 또 중앙에 하고 그다음에 또 G 레시 G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네 벤치메이드, 네 벤치메이드의 그냥 이제 심플한 로고 스티커입니다. 보니까 벤치메이드가 조금 좀 이런 아이템이 좀 짜다 그러네. 네, 그런데 이걸 비틀었어요. 그리고 디부자 레스크테크, 네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로고 네, 브랜드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BX 쪽도 이제 사자를 이제 멋있게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도 되게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. 네, 멋있네요. 그다음에 요거 아까 FN이 보면 이제 FN이 어디더라? 스웨덴인가 벨기에인가 벨기에 브랜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요게 아마 그 벨기에의 요정 아마 그런 걸로 이제 대표하는 그런 요정이라 그래요. 노움이라 그러네 이게 이름이. 그래서 FN. 그래서 그런 이제 요정이 이제 기관총을 쓰고 있는 그런 또 멋있는 이런 로고입니다. 아 참 FN도 참 센스 넘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은. 네. 그다음에 Firearms Accessory 얘네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총기 관련 무슨 액세서리 만드는 브랜드 같은데 딱 이제 또 딱 선수들이 보면은 아 뭐 택티컬한 느낌이구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그런 스티커 뽑은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큰 이거 크네. 이건 이제 방수 노트로 유명한 Light in the Rain인가 아마 그런 쪽에서 논아준 이제 스티커 같아요. 근데 또 아주 딱 자기네 그런 제품에 대한 느낌을 아주 잘 해서
이제 또 한눈에 아 이런 브랜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로고와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. 붙여놓기엔 좀 다음에 아 이게 아주 이거 구하시느라 힘들었다는 이제 또 HK 또 청기 매니아들한테는 뭐 워낙 또 유명한 그런 좀 신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했는데 HK가 이게 요즘에 걔네 패치는 물론이거니와 뭐 스티커도 요즘에는 잘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. 또 HK가 매년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달력을 안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야씨 HK가 진짜 어려운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무슨 뭐 다 알아주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HK 브랜드 뭐 흥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많이. HK 헤클라인 코크 네 있습니다. 다음에 아주 또 요건 뭐냐 요거는 이제 좀 어떤 브랜드 이거 그거 같은데 그 권총 맥심 스트라이커 팩 스프링 뭐야 이 브랜드 이게 아마 최근에 그거 그 브랜드 아닌가 무슨 뭐 단동 줄여주는 권총 뭐 그런 데서 같은 준 것 같은데 보면은 안에 스티커가 아주 패키지가 좋네요. 이게 또 이런 대형 스티커가 있고 그다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또 조그만 또 권총 스티커 이게 또 이렇게 스티커가 크게 있어요. 자동차에 붙이는 거래가지고 이게 벗겨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반대로 딱 붙이는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제품 이거 뭐냐면 이제 또 아주 또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총기 관련 액세서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맥풀에서 논아준 이제 또 스티커예요. 맥풀에서 논아준 스티커인데 이거 어떻게 모르다냐 씨. 맥풀에서 논아준 스티커라고 그러네요. 보면은 아 스티커가 맥풀이 뭐 디자인 감각이 뭐 너무 이런 거 예뻐요. 당나귀에다가 발칸포 또 맥풀 뭐 로고 이런 거 유명하죠. 이런 거 유명하고 또 뭐 맥풀은 뭐 이제는 뭐 총기 뭐 택티컬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뭐 패션이나 이런 것까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요거 이제 최근에 드럼 탄차 그다음 피맥들 뭐 유명하죠. 이런 거 요거 예 이런 것들 아 이런 디자인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참 확실히 맥풀이 좀 감각적이고 그런 예쁜 제품들을 만드는 거 보니까 이런 스티커 브랜드들도 참 스티커 로고나 디자인도 참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.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쇼파이어 또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쇼파이어 제품에 또 전술라이트로 유명한 또 쇼파이어에는 이제 또 이제 아 이게 좀 풍부하게 많이 줬습니다. 뭐 차에 붙이는 거 무슨 뭐 일반적인데 붙이는 거 뭐 이런 또 이제 그냥 SF 그런 스티커를 다양하게 많이 놓아줬다고 그러네요. 네. 여기까지 이제 또 다양한 샤쇼 2020년 샤쇼에서 받아온 그 스티커 컬렉션들이었고요. 이제 제가 뭐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재밌게 뭐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품 설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 이런 진짜 시장 애들은 참 이런 것도 좀 감각적으로 예쁘게 만드는구나.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로고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참 좋은 자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거 다음에는 이제 또 패치편 이제 또 이제 다음 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의 영상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